아까 15번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16번 할 차례입니다. 16번. 1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정답률은 70%니까요. 많이 맞추셨네요. 여기 비선호 시절 같은 경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기본이니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요구하여 그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확인하여 기재한다. 비선호 시절은. 그 다음에 2번 건폐에 대상한 용적률에 대상하는 시군조례 맞고요. 3번 환경조건 안에 적는 건 세 가지죠. 일조량, 소음, 진동. 근데 환경조건은 기본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 따라서 요구해갖고 확인한 것을 적는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 계획, 계획자 들어가는 것은 개혁공인회사가 확인해갖고 기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을 권리 관한 사항은 요것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5번이 맞는 거예요. 5번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을 권리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랬는데 실제 서시에는 요구란 말이 안 나오고 대신에 고지란 말이 나옵니다. 의뢰인이 뭐 한 거?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고지. 왜 고지할까요? 왜 가르쳐 줄까요? 왜 가르쳐 주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고지하는 거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고지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구란 말과 고지란 말을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서식에는 동그라미 5번처럼 돼 있어요. 자, 17번입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정답률은 64%예요. 틀린 거 고라 그랬고 1번이 틀렸는데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요것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요구하여란 말이 빠졌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출제 자체를. 예? 치사하죠, 진짜.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이라면 개별 공시가도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개별 공시가도 적는 거 맞죠? 왜 매매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을 해놨을까요? 임대차라고 한다면 공시가나 공시가격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요. 아, 3번요.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계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을 기재합니다. 맞습니다. 예. 틀리게 나올 것을 꼭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밖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맞고. 4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하게 됩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죠. 5번, 대상 물건 표시라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보통 대상 물건 표시라는 대장을 보고 적죠. 네. 자, 그 다음에요. 18번입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정답률은 35.3%니까 많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기출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내 외부 그러니까요. 자, 제일 왼쪽에서는요. 난방은 들어가죠? 난방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진동은 환경 조건이잖아요. 소방 들어갑니까? 소방 들어가고요. 이 소방이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 얘기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난방하고 소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줄에서 배수는요 들어가죠. 물 빠지는 거. 주차장은요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입지 조건이죠. 도로는요 역시 주차장처럼 입지 조건이잖아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판매 시설은요 입지 조건입니다. 도, 대, 차, 교, 판, 입지 조건. 일조량은요 환경 조건. 수도는요 수도, 전기, 가스, 그죠? 이런 거니까 들어갑니다. 벽면요 안 들어갑니다. 벽면 도배는 따로 있죠. 벽면 도배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은요. 안 들어갑니다. 소음도 어디에 들어가죠? 관경족강. 자, 여기서 이제 내외부 시설물 상태란에 해당하는 걸 골라보라 그러면 난방, 소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배수, 그 다음에 수도, 그 정도죠? 네 개죠, 네 개.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쭉 보니까 19번은 정답률이 58% 정도 되고요.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이에요, 4번. 자, 비조형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어? 지워버렸네. 애쓰게 써놨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지운 김에 확인 설명서 1번, 2번, 3번, 4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 비, 토, 입, 이렇게. 환경 조건은 여기만 있고, 없고, 없고, 없고. 자, 비선호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있는데, 여기서만 쏙 빠지고, 공법상, 규제상 요것도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빠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벽면 도배,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물 관리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건물 있을 때 적어주는 거니까 여기만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되죠. 자, 1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이게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랬을 때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맞죠? 아니다가 맞죠? 그죠? 2번. 입관공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는 입주 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입관공은 입지 조건은 안 적죠? 안 적습니다. 공법상 규제상도 안 적습니다고요. 2번도 맞고.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환경 조건을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아니죠. 4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나대지만 생각하시라고요. 나대지? 그래서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할 사항이다라고 돼 있네요. 틀렸죠? 그러니까 그건 4번이 틀린 거죠? 아, 이걸 암기해 두셔야 되지. 5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요. 기재하지요, 이거? 주거용은?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자, 20번입니다. 20번 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정답률은 70%니까 많이 맞추셨습니다. 20번에 1번은 틀린 게 건재장이 설정됐다. 그러면 뭘 적어줍니까? 건재장이 설정돼 있어요, 1번. 자, 뭘 적어줘요? 채권 최고에. 그래서 틀린 거고. 2번은 건폐율의 상한, 용역률의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게 아니고 시군조래. 3번은 왜 틀렸냐면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된다. 임대차는 취득세가 안 생기잖아요.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 4번에 나와있는 입지 조건과 관리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까? 세부 확인 사항입니까? 기본이잖아요. 기본. 입지 조건이나 관리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얘기할 때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버리면 틀려버리는 거고요. 요구하여 안 나와야 맞죠? 5번. 이방건축물인지 여부는 뭘 확인하여 기재한다? 듣기부 아니고 건축물 대장이죠. 자, 21번입니다. 2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1번 문제 정답률은 64%입니다. 64%. 그러니까 여기 세부 확인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렇습니다. 아, 21번에 3번요. 21번에 보면 세부 확인사항으로 묶인 거 이렇게. 세부 확인사항은 네 가지죠. 요새 실내벽이 환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실내벽이 환해요. 거기 들어가는 걸 고르라 이거죠. 기억번호는요. 주차장이나 교육시설은 입지 조건입니다. 이건 기본 확인사항 쪽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나와있는 벽면 도배 상태 요것이 벽이니까요. 세부 맞습니다. 디귿번의 경비실은요. 관리 주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리얼번에 비선호시설은요. 이것도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은 환경조건 중에 들어가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환경조건이니까 세부. 거래 예정금액 등은요. 기본입니다. 이것도. 세부 확인사항 쪽에 안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전기, 소방, 승강기 이런 건요. 세부. 그러니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니은번, 그 다음에 미은번, 그 다음에 시옷번 세 개니까 정답 3번이죠. 자, 정답률이 64% 정도 되고요. 이 다음에 22번 문제는 틀린 것을 했는데, 아, 오전에 제가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100%.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중개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린 게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그게 맞는 거고요. 3번 틀리고 답은 다 맞습니다요. 자, 100%가 나와서요. 그 다음에 23번 보시겠습니다. 23번 문제의 정답률은 88%고요. 여기 2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에서는 어떤 게 틀린 것일까요? 용도지역. 그렇죠. 용도지역 나오면 안 됩니다. 대상 물건 표시나 적는 것은 용도지역이 아니고 용도입니다. 용도. 나머지는 다 맞죠? 2번 지문 환경조건 안에 적는 거 세 가지 있는데 환경조건 안에 적는 거 1. 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이죠. 이번은 완전히 틀렸어요. 거기 나와 있는 승강기나 배수는 뭡니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3번은 세금 얘기인데 뭐가 틀렸을까요? 종부세가 나오면 안 되죠. 종부세 아니고 4번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관리 관한 사항 그러면 두 개 적어줘요. 하나가 뭐예요? 경비실, 또 하나가 관리주체. 5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다. 그랬습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요, 뭘 적어줍니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뭘 적어줍니까? 수도, 전기, 가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배수, 승강기, 뭐 이런 거 적죠? 벽면 도배 상태는 별개죠, 별개. 벽면 도배라고 따로 있는 거죠? 5번 틀린 거죠. 정답은? 4번. 자, 이번은 24번 문제예요. 정답이 3번이고요. 24번 문제의 정답률은 88%입니다. 많이 맞추셨어요. 이게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토지니까요. 그것은 나머지는 다 적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 요건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만 나오죠. 그렇죠? 환경 요건은 어디에만 적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정답 3번입니다. 24번. 네. 25번의 정답은요. 3번이고 정답률이 76%니까 많이 맞추셨습니다. 또 비슷한 것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비주거용입니다. 그때는 소음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적어요? 주거용 확인 설명서. 네. 그래서 맞고요. 2번 임모, 광업수단, 공장재단의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는 날이 없다. 맞죠?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식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식은 두 번째 서식이요. 거기에는 비선호시설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4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1km 이내에 비선호시설의 존재 의무를 기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벽면 상태, 전기, 소방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그러면 거기에다가 벽면, 도배 상태 적습니까? 벽면 상태 적죠? 그 다음에 전기, 소방 등 요게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적는 거 맞습니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적죠? 벽면 적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서식 내용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맞추시려면 이 박스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죽으나 사나 암기해야 됩니다. 자, 26번 가시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검인제도를 아직 안 배운 게 아니라 검인제도를 수업 시간 안 했죠. 근데 혹시 이제 26번 문제죠. 혹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혹시 배우셨나요? 배우셨어요? 아, 그러면 좀 낫겠네요. 검인제도가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 실무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기 전에는 검인 제도가 한 문제씩 나왔었어요. 근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생겨버리니까 이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 받은 걸로 의제가 된다. 이것 때문에 검인 제도가 잘 안 쓰여요. 그래서 10년 넘게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이상하게 엉뚱하게 이상하게 한번 나와버렸어요.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그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검인 받는 건 어떤 거냐. 검인 대상이 되는 것만 하나 보고 가도록 합니다. 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자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계약서에다가 받는 도장이 검인 도장이다. 이런 얘기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그런 계약서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부동산이 뭐냐? 하나, 둘, 세 가지 얘기합니다. 토지 얘기하고요. 건물 얘기하고요. 분양권 얘기합니다. 분양권.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무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것들은 검인하고 관련이 없어요. 무슨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저당권도 소유권하고 관계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계약서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계약서, 그러면 매매가 있고요. 또요, 교환 같은 게 있고요. 또요, 증여 같은 게 있고요. 또, 공유물, 분할도 있죠. 명의신탁 해지, 약정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 계약서에다가 받는 게 검인도장이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만, 예를 들어서 경매다 그러면요. 자, 그때는 계약이 아니죠, 계약. 그 다음에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검인 받는 거 아니죠. 계약에 대해서 받는 거, 원칙적으로.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때는요 할 수 없이 재판해야 됩니다. 소송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약속 지키시오라고 판결 나겠죠. 약속을 지키시오 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행 판결 나면 이 판결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예? 상대방이 협조 안 했다 그러면 재판까지 판결까지 얻어내면 어떻게 단독 신청 이렇게 되죠. 그 판결서 등에 받는 게 검인. 판결 아니고 중간에 끝났을 때는 조서에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그 다음에 집행력에 있는 이행 판결 조서 등에 받는 게 검인 도장이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가등기 신청할 때는요 검인 계약서를 낼 필요가 없지요. 언제 냅니까? 본등기 신청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다 그랬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검인 받는 게 아니죠. 토지거래가 받았을 때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인 받을 필요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도 검인 받을 필요가 없게 되죠. 하나 조심할 건 이거 했었어요. 국가나 뭐 지자체나 무슨 공사 같은 게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면제받습니까?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거미는 면제받잖아요, 거미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면제받는 게 아니고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 등이 단독 신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검인제도 요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해서 검인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많이 했냐면 법무사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개공이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도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고. 2번.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잔금을 위해서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도 검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도장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당권 소유권 이전 이라는 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검인도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검인 안 받습니다요. 네, 그래서 틀리고. 3번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게서 가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에 검인 받아야 되죠.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되죠.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본등기 할 때는 제출해야 되고 그 얘기죠. 요게 맞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겨우 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으면 이전등기 신청할 수 없다. 거짓말.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신고 필증 나와버리면 끝이요. 그죠? 5번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관할청이 검인을 찍어줄 때는 계약서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검인을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돼 있죠. 형식적 심사죠. 네. 검인 제도가 그래서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법무사들이 전부 다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검인 도장을 받아갖고 등기를 했기 때문에 검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서 가장 검인 제도와 다른 점이 뭘까요? 검인 제도와 다른 점? 검인 제도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지만 거래 신고 제도는 검증해요. 검증. 따져본다고.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27번 보시고 27번은요. 정답이 4번이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27번은 35% 정도 정답률을 보였으니까요. 자, 근데 1번은 교환 계약이다 그랬을 때는 검인 받습니다요. 검인 계약서가 들어가야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번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검인 신청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3번 검인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쓴 날짜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검인 계약서에 필요기사항 해가지고 암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검인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될 때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요 따져보면 검인 계약서의 필요기사항이 놀랍게도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인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나 검인 계약서 필요기사항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게 놀라운 거죠. 어쨌거나 3번은 맞고요. 4번은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검인계약서 검인 받습니다. 증여계약도 받는 거 아까 보셨죠? 증여 검인 받는 거 맞죠? 근데 4번이 왜 틀린 거예요? 그렇죠. 검인은 시군구청에서 받는 거요. 아니면 시군구청장의 위임을 받았다면 읍장, 면장, 동장한테 검인도장을 받는 것이지 등기소에서 검인 받는 거 아니요. 검인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갖다 낼 뿐인 거지. 예? 자, 그 다음에요. 5번. 집행력 있는 판결서도 검인 대상이 되겠다. 그렇습니까? 판결서 있잖아요, 여기요. 검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서의 변형물이에요. 원래 요건데, 여기서 이것 갖고 못할 적에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요. 이걸 만들어내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등기 신청을 보여야겠죠. 자, 틀린 건 4번이었고요. 28번. 정답은 3번이고요. 정답률은 41%입니다. 1번. 중간 생략형 명시탁의 경우. 즉, 3자간의 명시탁입니다. 중간 생략형. 자, 매도인과 신탁자인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뭐예요? 중간 생략형 명시탁이다. 이건 3자간의 명시탁 얘기합니다. 3자간의 명시탁은 이 사람이 매도인, C가 매수인, 둘이 계약을 하고 이 P하고 C 사이에 명시탁 약정을 딱 해가지고 등기 이전은 요 B 앞으로 하더라.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는 수탁자, 이 사람이 신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관계, 이런 중간 생략형 명시탁의 경우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효죠. 유효. 맞습니다. 2번 계약 명시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수탁자의 이단 듣기가 유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응? 그렇습니다. 이건 삼자간의 명시탁이고, 계약명시탁은 모양이 좀 틀리죠. 계약명시탁이다, 그러면. 자.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B 앞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B 뒤에 C가 숨어있다. 이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죠. 둘이 명시탁 약정을 해가지고. 사실 C는, 아, B는 등기 명의도 빌려주지만 앞장서서 계약 체결까지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탁자인데 이랬을 때 계약 명시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명시탁도 본질은 등기 명의 빌려주는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등기 명의 빌려주는 건데 이 수탁자가 등기 명의만 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까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매도인 A는 어때요? 깜쪽같이 이런 관계인 것을 모르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자 이런 계약 명시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효로 보지만 이 등기만큼은 유효. 이게 동그라미 2번이죠? 계약도 유효. 따라서 이때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봐요? B한테 있는 걸로 봅니다. B. 자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했을 때 일단은 명시탁입니다. 그런데 그 등기는 언제나 유효하다. 언제나 유효하다가 틀렸죠. 강제집행 면탈, 그 다음에 조세포탈,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 나쁜 목적이 없을 때 한해서만 유효. 이렇게 된 거죠. 언제나가 틀렸죠. 4번.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명의수탁자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명의수탁자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처벌봐요? 3학년 일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5학년 2반.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4번은 그래서 수탁자니까 3학년 일반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간 생략형 명의수탁의 경우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걸 팔아먹었죠. 이렇게 C한테, D한테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무효고 이게 무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유자가 A죠. 그러면 여기에 B가 이걸 팔아먹었으니까 B는 남의 걸 지금 팔아먹은 꼴이에요. 이게 횡령죄가 될 법한데 우리 판례는 횡령죄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5번 같은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 하나 볼까요? 수탁자가 이걸 D한테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B는 횡령자가 될까요? 횡령자가 뭐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남의 것을 팔아먹은 거예요. 안 돌려주고. 이건 자기 거잖아. 이건 남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횡령자가 될 법해요. 근데 판례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정답이 2번이고 정답률은 64% 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럴게요. 1번. 무효인 명시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효인 명시탁의 경우에는 신탁자는 명시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아니, 무효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시탁 약정이 무효다 그랬을 때 해지해갖고 바로 가져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다음에 명시탁 약정이 유효하면요 해지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죠 재산을.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요. 1번 틀린 거. 2번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등기 명시탁이나 계약 명시탁의 경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한테까지 등기가 넘어가면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취득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대항하지 못한다 하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명의 신탁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 나서 신탁자 명의로 실명등기를 해야 될 텐데 실명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매년 부동산 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실명제를 안 했을 때 그때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는 거 아니고
차퇴까지 안 했을 때 10%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또 2년째 되는 해까지 실명전환 안 하고 버티면 이번에 20% 부과해서 최고 30%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끝나죠. 매년 부과하는 거 아니죠. 농지에서 농사 짓겠다고 취득했던 사람이 농사 안 짓고 그죠? 놀리고 막 그랬을 때는 그죠? 처분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라고 버티면 처분하라고 간접적으로 강제하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때 그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죠. 그것도 땅 가격의 20%를. 그죠? 그때는 매년 20%고. 예. 여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3번 질문을 이렇게 낸 이유를 아시겠죠? 농지법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낸 겁니다. 자, 4번. 이 법안 명시하게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미 실명전환 했을 때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명시탁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명시탁 하면서 부당이득 취한 것을 뺏기는 해야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그 과거에 부당이득 취한 걸 뺏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그래요. 과징금. 명시탁 하지 마라 그랬더니 명시탁 해가지고 세금도 조금 내면서 부당이득 취한 게 있겠죠. 그걸 뺏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과징금. 그러니까 실명전환해도 과거에 명시탁하면서 부당이득 취한 것은 뺏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과징금. 최고 30%. 자, 그 다음에 5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했을 때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시탁은 유효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나쁜 목적이 없으면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한다. 아닙니다. 요 특례. 명시탁이 유효한 특례 이것은 법률상 배우자만 얘기합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해서만 유효한 명시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30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정답률은 70%입니다. 자, 신탁자갑과 수탁자을 간에 명시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여기서 이제 바뀌네요. 갑이 을에게 여기 이 사람이 가, 신탁자. 요 을이 뭐예요?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여기 병입니다, 이제 매도인 병. 근데 이 사람은 명시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나오죠, 지금. 선이. 자, 몰랐다고 나옵니다. 그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경유됐을 때, 을 앞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정까지 갔습니다. 이게 D가 아니고 정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 1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시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지만 무효죠. 무효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 을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요 등기는 어떻게 되죠? 유효다. 요거 유효죠? 맞습니다. 2번 수탁자 을과 을 그 다음에 매수인 정간에 이렇게 정정 여기요. 정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렇죠 뭐. 자, 이때 정이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여기 알았다고 해도 명시탁 사실을 알아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틀렸고. 3번 정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한테 쫓아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못 찾아옵니다. 소유권. 5번, 을은 5년 이하의 지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4번요.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가 됩니까? 자기 거 팔아먹은 거 쓰니까 횡령죄가 될 리가 없다고요. 5번, 을은 5년 이하의 지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을이 누구예요, 을이? 수탁자니까요. 요 사람은 수탁자는 3학년 1반. 신탁자가 뭐예요? 5학년 2반. 이렇게 되니까요. 5번도 틀렸죠? 맞은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이게. 자,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주네요. 정말 시간 빠릅니다. 예.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